안녕하세요. 쌍둥이하우스 차상원 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이제 단독주택은 이제 성석동에 위치해 있고요. 일단은 대지 사이즈가 아주 넓게 넓게 빠져서 정말 큰 단독주택을 이제 마당을 넓은 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딱 안상맞춤인 이제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지 사이즈는 도로 공유 지분 포함해서 160평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집 건평 사이즈는 이제 지하가 8평, 그리고 1층이 26평, 2층이 26평으로 총 60평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일단은 이집 자체가 제가 들어와서 봤을 때 상당히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영상과 내부 영상, 집을 어떻게 지어놨는지 이제 제가 촬영을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집의 이제 외부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은 이제 뭐 젖벽돌 색깔로 해서 이제 마감을 하셨고, 2층은 이제 아이보리 색상이 드는 이제 그런 색깔로 마감을 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도시가스가 이제 아직 들어와 있는 지역은 아니고, 이제 LPG가 이제 지금 여 옆에 보이시죠? LPG 가스통 이제 저렇게 해서 일단은 사용을 하시면서 추후에 이제 도시가스를 또 연결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 다 되어 있으면서 일단은 이제 정화조가 개별 정화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말 처리는 직관 연결이 아직 안돼 있다는 얘긴데, 이 부분도 올해 안에 이제 연결을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 처리랑 직관 연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현관 앞쪽에, 현관문 앞쪽에 이제 디딤석으로 해서 마감을 한 부분 보이시고요. 예, 조경도 저렇게 다 해놓은 부분 보이십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은 아주 넓게 두 대, 예, 기본 두 대가 설치, 이제 주차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일단은 뭐 넉넉하게 3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요렇게 한 대, 두 대, 그리고 이렇게 한 대를 하시면 충분히 3대까지도 예, 가능할 만한 사이즈입니다. 이제 마당으로 이동해 볼게요. 지금 아직 100% 다 이제 공사가 완료된 게 아니라서 그점 양해 바랍니다. 예, 그점 참고하셔서 이제 영상을 보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땅이 160평, 도로 공유 지분 제외하면 전용 땅이 130평이거든요. 130평 땅에다가 1층 26평, 2층 26평, 그리고 지하가 8평이 들어가 있고요. 저쪽으로 보이시는 쪽이 성큰입니다. 성큰이 이제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확실히 고급 단독주택이라는 느낌이 아주 풍기고 있는 현장입니다. 잔디, 네,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모목들이 다른 데보다는 좀 좋은 거를 심어 놓으신 게 있고요. 1층서부터 2층 외관 한번 보실게요. 네,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이쪽이 이제 지하 쪽에 나와 있는 성큼 부분이 또 외부로 마당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네, 아주 넓습니다. 일단은 이제 향은 이제 남서향 쪽으로 해서 집이 나 있는 상태고요. 앞이 한번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뷰가 일단은 막힘이 없어요.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앞이 막혀 있지 않고
답답하지 않은 그런 이제 뻥 뚫린 그런 뷰를 원하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런 현장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내부 영상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방화문은 아주 튼튼한 걸로 해서 예쁜 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문을 열었을 때 전실 사이즈 보고 계십니다. 문을 닫겠습니다. 네, 문을 닫았고요. 전실 느낌은 일단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전실과 느낌이 좀 다르게 약간 이제 실버톤을 많이 쓰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집의 느낌을 더 살려주고 있는 부분 같고요. 일단 신발장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깊이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넓게 수납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중문 하면은 이제 삼연동 초슬림으로 들어가 있거나 뭐 양계도어, 스윙도어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버튼 보이시죠? 자동입니다. 자동 중문을 달아놨어요. 자동 삼연동 초슬림 중문을 달아놨고요. 지금은 작동은 안 되지만 이제 추후에 입주하시기 전에는 당연히 자동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바닥을 보셨을 때 바닥은 약간 이제 대리석 느낌의 이제 바닥으로 이제 사용을 하셨고요. 일단 주방 들어오자마자 주방부터 이제 먼저 눈에 띄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주방을 보시면은 저쪽으로 해서 이제 숨겨진 공간이 또 있고요. 이 색상이 지금 요 등 때문에 약간 노랗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그레이 톤이에요. 그레이 톤, 실버 그레이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이제 주방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여기 보셨을 때 당연히 이쪽은 위로 열면 네, 밥솥을 놔둘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콘센트도 다 안에 있고요. 그리고 광파 오븐 렌지 LG 걸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SK 매직으로에서 자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제 주방 환기창도 길게 되어 있어서 뭐 환기하시는 데는 뭐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개수대 싱크볼 사이즈가 아주 다른 데보다 좀 더 넓어요. 그리고 또 깊습니다. 주방 수전도 이제 이 주방 디자인 느낌과 맞게 주방 수전도 예쁜 걸로 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등을 하나 또 달아놔서 어둡지 않게 이제 뭐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양문형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공간입니다. 네, 여기 아일랜드 식탁은 이제 대리석 느낌의 이제 상판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하단 하부장도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열면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 열어드리지 못하는데 전부 다 수납 공간이에요. 그리고 위쪽을 보셨을 때 요게 이제 렌지 후드가 원형 아일랜드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형 이제 동그란 걸로 되어 있는 이제 렌지 후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는 당연히 이제 가스 쿡탑이라든지 이제 인덕션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가스 렌지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옆에 숨겨진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아파트로 따지면 팬트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생필품이라든지 뭐 음식 관련된 재료 부분들을 다 이쪽에다 또 보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좌측으로 또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고요. 안쪽으로 더 들어갔을 때 보일러가 경동 다비엔으로 1등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에다가 이제 또 세탁기를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닫으면 일단은 세탁하실 때 소리 부분은 많이 차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와서
이제 천장을 보셨을 때 전부 다 이제 매입등을 해서 골고루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집이 어둡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끝 부분으로 해서 간접등을 포인트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집을 더 예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쪽은 이 집의 1층 거실 사이즈예요. 아주 넓습니다. 뭐 TV단에 놔두고 쇼파를 놔두더라도 공간이 아주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 옆쪽으로 문이 하나 있는데 요 창호는 이제 이건 창호를 사용하셨습니다. 일단은 이건 창호를 사용하셨고요. 이게 문을 열었을 때 이제 성큼이 또 바로 보이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쪽에다가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창호를 보면은 보통 이제 유리가 2중 유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3중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중 유리예요. 여기도 이제 통창인데 3중 유리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거실 창호도 마찬가지로 이건 창호로 해서 한쪽은 통창, 한쪽으로 이제 슬라이딩 식으로 열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열어 볼게요. 마당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넓어서 이만한 정도의 이제 땅이라면 정말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데크 부분도 다 짜여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징크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저 옆쪽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나와 있는데 그게 또 마무리가 되면 영상 촬영을 다시 하러 나올 겁니다. 시스템 에어컨, 거실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있고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있는데 총 다 해서 7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트월 쪽 벽면 부분도 네, 아주 고급스러운 타일을 사용하셨고요. 네, 1층에 이제 공용 화장실이고요. 여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고 문으로 이제 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쪽 바닥과 이쪽 바닥이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샤워를 하실 때 물이 밖으로 튈 수 없게끔 저쪽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지턱을 만들어 놨다는 점. 이것도 아주 센스 있는 부분입니다. 화장실 등도 전부 다 이제 LED 이제 매입등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저 부분은 이제 공기를 이제 환기해주는 이제 전열 교환기 그런 부분들이 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장도 거울이 아주 크죠. 예, 수납 공간도 아주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면대하고 이제 자변기 보시면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해서 그런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화장실은 사이즈가 작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1층 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층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는 일단은 책상 하나 들어가고도 뭐 더블 침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는 되실 것 같아요. 들어가서 한 바퀴 싹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각방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이 부분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2층은 올라가기 전에 지하를 먼저 지하층부터 먼저 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계단이 원목으로 해서 고급지게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난간 부분도 이제 원목이 들어가 있는 이제 아주 예쁜 철제 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을 보시면 이런 이제 간접등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불을 다 꺼놓아 오셔도 계단은 환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은 많이 이제 방지를 하신 것 같아요. 계단 내려왔을 때 이쪽이 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살짝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용품을 여기다가 이제 보관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지하층을 내려오면은 좀 울리긴 하지만 방이, 조그만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 방은 아주 크지 않아요. 그래서 뭐 방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뭐 서재방이라든지 아이들 뭐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뭐 창고식으로 짐이 정말 많으시면 이쪽에다가 이제 그런 공간으로 해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지하층의 거실이에요. 예, 저쪽에 지금 외부 마당으로 나가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위에서 봤을 때는 아래에서 봤을 때는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보시면은 일단은 사이즈가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집의 느낌을 한층 더 살려주는 거고요. 천장을 보셨을 때 시스템 에어컨 또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관자동으로 또 포인트를 줬습니다. 저쪽을 보셨을 때 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하층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여기도 방 사이즈가 아주 크진 않지만 아까 방과 비슷한 사이즈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다른 용도로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 계단 폭, 지하층 내려가는 계단 폭이라든지 전부 다 폭과 높이 괜찮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쪽이 바로 2층 거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층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제 LED로 해서 매입등 다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간접등으로 포인트를 준 부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1층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이쪽으로 뭐 소파를 놔두시거나 이쪽으로 놔두시거나 그거는 뭐 선택사항이지만 어느 쪽을 뭐 소파를 놔두더라도 공간이 작지 않고요. TV를 놔둘 수 있는 공간도 TV 당에 놔둘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방이 일단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쪽 방부터 볼게요. 이쪽 방 사이즈는 지금 여태까지 봤던 방 사이즈에서 가장 큰 사이즈인데 여기가 안방은 아닙니다. 안방은 더 크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붙박이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이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시고 앞쪽으로 이제 베란다가 또 나와 있는 부분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방에는 옆방보다 살짝 작은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벽은 이제 실크 벽지로에서 마감을 했고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한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칸짜리 이제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방 온도 조절기 다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2층 공용 화장실이에요. 1층 화장실과 느낌이 이제 좀 많이 다르죠. 여기는 이제 그레이톤 해서 이제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세면대하고 변기, 자변기는 이제 동일한 제품 사용하셨고, 지금 욕실장 요 부분도 1층 공용 화장실과 동일한 걸 사용하셨습니다. 샤워 파티션도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한 것 같고요. 사이즈는 1층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렇다고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2층 올라왔을 때 이렇게 이제 등을 샹들리에 아주 예쁜 등을 또 설치를 하셨는데 이것도 2층 분위기를 또 살려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2층 안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입등으로 다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남서향 쪽으로 창이 이렇게 다 나 있는 부분입니다. 앞쪽도 베란다가 다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돌았을 때 바로 이쪽이 부부 욕실과 드레스룸입니다. 시스템 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작지 않습니다. 공간이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어요. 다른 현장보다 이제 드레스룸을 넓게 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수납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옆으로 돌아보면 이쪽이 이제 파우더룸 따로 이제 쬐끄맣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게 필요 없으시면 요거를 떼버리고 다른 걸로 뭐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은 여기는 지금 느낌이 화장실 느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위에 세면대도 아주 예쁜 걸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밑에 수납 공간이 이제 수납장에 또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고 위쪽 거울도 일단은 큼지막한 걸로 해서 이제 여기 선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이제 간접등처럼 옆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하실 것 같고요. 이쪽도 지금은 파티션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문은 일단은 없어요. 그리고 욕조가 있습니다. 부부 욕실에는 일단은 욕조가 있고요. 1층 화장실, 2층 화장실은 전부 다 이제 샤워 파티션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변기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화장실 이제 창도 다 큼지막하게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전열 교환기처럼 환기될 수 있는 부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 집은 일단은 분양가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내용 부분들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자막으로 해서 다 넣어 드릴 거예요. 저희 영상은 이제 마지막에 자막을 넣어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지하 주차장이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총 17세대로 이제 진행하는 현장이고요. 자, 지금은 이제 뭐 LPG 상수도 이제 개발 정화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집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십시오. 네, 아주 좋고요. 저도 여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이 아주 잘 지어져 있는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집을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요. 우측 상단에 이제 번호가 있습니다. 그쪽 번호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쌍둥이 하우스 차상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